예, 10시 49분. 비봉동선에 올라서 지금 관봉 통과해서 지금 향로봉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롱폼 영상을 하나도 안 찍어서 오프닝 영상을 겸해서 여기는 길이 이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그런가 하면 또 특색이 또 있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서 한번 찍어봅니다. 요게 이제 기자능선인데요. 제가 지금 오늘 이제 기자능선을 타고 저쪽 불광동 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저기서 이제 내려가는 구간이 상당히 가파르고 위험하죠. 고구마 지나서 사거리까지 지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가긴 하는데 그 뒤로는 그렇게까지 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저기 건너편에 이제 의상능선하고 그 뒤 삼각산이 보입니다. 초보자들 같으면 이제 능선 구별이 잘 안 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제 요 밑에가 진관사 아니다 삼천사. 진관사 같습니다. 진관사. 예. 절 위치를 보니까 진관사. 삼천사는 이제 거의 넘어에 저쪽에 집 보이는 데는 백화사 쪽인 것 같고요. 삼천사는 여기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가 저희가 저 스타벅스 보이죠? 그다음에 그 의외로 구파발역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저기 보면 좀 그 색깔 있는 건물이 그 카톨릭 병원이든가 막 그거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광역이 이쪽이고, 예, 여기가 지금 은평경찰서가 보이고요. 예, 구파발역이 그렇게 멀지 않다. 예, 그 다음에 저기가 일산이고, 저 멀리가 파주. 저 너머는 이제 북한 땅이 될 텐데, 예, 북쪽을 관조했고요. 이제 남쪽으로는 저쪽이 아마 관악산?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보겠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꽤 올라왔네. 정면에 보이는 이제 봉우리가 향로봉이죠. 향로봉이 근데 제가 와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좀 긴가민가 하다. 일단 이쪽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백악산, 남산, 이제 인왕산, 예, 기차바위가 보이죠. 인왕산, 여기 탕춘대상 등산. 여기 보면 이제 중간에 도로로 끊기긴 하는데, 그렇죠? 도로로 끊기든가. 아, 근데 거기 터널 구간이 있으니까 결국 연결되는 것 같구나. 능선 자체는 연결되는 것 같네. 저기가 이제 안산, 여기 백년산. 이렇게 보면은, 백년산이 좀 뭉툭하죠? 다른 산은 그래도 이렇게 정상이 이렇게 보이는데, 정상부가 보이는데, 백년산은 이제 은평정 있는 데가 정상인데, 좀 뭉툭하게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특색이 좀 덜한. 저쪽에 이제 여의도가 보이고요. 저기 이제 산 위에 이제 탑이 있는 게 아마 관악산. 이 한강 위역 서울이 넓다고는 해도 눈에 보이는 거 절반이 산이네요. 절반이 산이고 나머지 절반은 아파트. 이 길이 참 아름답죠.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아 참 길 좋다. 걷기도 좋고 기분도 좋고 그런 좋은 인상을 줬던 그런 길이죠. 향로봉까지 간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쪽 기자능선 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또 이게 만만치 않은 길인지라 조심해야죠. 네. 네, 안녕하세요. 차차차. 네. 원래 사고는 뭐 위험하지 않는 데서는 사고가 안 난다 이게 아니라 항상 사고는 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제가 다녀본 바로는 그 일부러 아주 위험한 데를 가거나 그렇지 않는 한은 이제 결국엔 사고의 원인 등산에서의 사고에는 대부분 미끄러지는 겁니다. 미끄러진 거 이제 작정하고 위험한 데 가는 경우에는 근데 이제 미끄러진 것은 날씨와도 상관없이 언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미끄러짐이라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조심해서 걸어야죠. 샤샤. 여기가 갈림길인데 기자공원 직진타가 2.0km
표시가 안 됐어. 다 왔어. 아. 아유, 1.3km인데. 아. 아, 이렇게 되나? 0.7km, 1.3km. 2km를 넣어야 되나? 2km. 기자공원 지킴터 2km. 족두리 봉이 1.7km. 대나무니 2.9, 사모바이가 1.1, 1.5. 네. 이샤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네, 대량 가는 건 아니고. 네. 향로봉 535m. 아이고. 아이고, 예, 비봉, 관봉. 예. 이게 2부 5도층. 과장, 과장. 예. 자. 대단하죠? 예, 여기까지 촬영을 마치겠습니다.